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,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만 느껴질까요?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의외로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죠. 네, 저희 만만한 녀석들은 부산의 마이스 산업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 구조 설계부터 분리와 적재 그리고 설치를 고려하여 만들고 있습니다. 또한 이렇게 버려지는 잡초리 나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들고 있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. 부산 아울리즘 도시재생 2020년 첫 프로젝트 오프닝을 맡은 엘토플랜의 이신엘 팀장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인데 그냥 전시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죠. 되게 이쁜 거. 골목을 바꾸는 사람들 흔적이라는 주제로 아울리즘 부산 도시재생 첫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는 이 회의가 노력이, 개발이, 캠페인이 부산의 도약을 이뤄낼 거예요.